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도깨비가, 비 오는, 낙동강을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백산맥 일대에, 요 근래에, 양은 많지 않지만은, 약 일주일가량 흐린 날이 계속된 관계로 강물이 아주 많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안개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있고, 주변이 아주 청명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나기가 아주 심하게 내렸는데, 다행히 도깨비가 좀 그림을 좀 담을 수 있도록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도깨비가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주섬주섬 챙겨 입고 지금 도계 지역을 와 있습니다. 도계. 여기서 도계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인접하는 부분을 도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계. 경상북도, 강원도 도계. 주변에 아주 맑고 거친 물살이 지금 힘차게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 항상 물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면 또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낙동강 상류변에 아주 강가에 조마조마한 자갈들이 아주 예쁘게 아주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아주 시퍼렇게 도는데, 아이고 좋습니다. 맑은 물이 남해안 쪽으로 열심히 아주 달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깨비가 이 틈만 나면 이 자연을 이렇게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해백 지역 자연도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 자연이 깨끗하다 하는 거는 뭐 충분히 자랑거리가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태백과 경상북도, 봉화군, 경계 지점에 있는 강변 풍경을 지금 잠깐 비가 개인 때를 이용해서 도깨비가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집으로 갈라 했는데, 때마침 하늘이 아주 활짝 깨가지고 아주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지금, 아이고, 여기 또 뱀이 또 있네, 뱀. 여러분, 뱀을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뱀. 뱀 보이십니까? 아유, 요뱀 있죠? 예. 일로 와. 요즘 도깨비가 뱀을, 물 물러가 또 날리네, 이놈이. 물면 안 되지. 여러분, 뱀을 한번 보겠습니다. 뱀.
아유, 이거 물나고, 와, 뭐네, 막, 이거. 물나고 난리야, 이거. 뱀. 뱀이 요즘 아주, 비가 오다가, 날씨가, 맑아지니까 아주, 뱀이 아주 자주 보이네, 여러분. 야. 아이씨하고 좀 놀다가, 일로 와. 뱀아, 아이씨하고 좀 놀다 가자. 일로 와봐. 자. 아이고, 놈이 아주, 물라고 아주, 난리네, 난리 아주. 뱀이 꽤 큰데요? 아, 이게 뭐예요, 이게? 구렁인가? 지금 도깨비가 꼬리를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데요. 뱀은 갈라고 지금 난린데. 아, 자, 도깨비 아저씨하고 조금만 놀다 가라, 뱀아. 어떡하느냐 물어보려고 요놈이. 그동안 비가 왔었는데, 또 이제 비가 개이니까 요 녀석이 오고, 바람을, 아니, 햇빛을 보려고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도깨비가 지금 여기 꼬리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네, 꼬리. 아, 뱀이 힘을 가려고, 이리 와. 이리 와봐. 아, 뱀을 한번 가까이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 요즘에 아주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지, 뱀이 아주 많아졌어요, 여러분. 자, 얼굴 좀 자세히 한번 보여주고 가. 일로 와. 뭐야. 아, 여러분이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예, 여러분, 다행히, 도깨비가 가까이 가도 얘는 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째려보긴 째려보는데, 예, 뱀도 독이 없는 그런 구렁이 종류 같은데. 자, 아저씨 조금만 찍어, 너쪽 찍고 놔줄게. 자, 조금만 기다려라. 착하다. 자, 아유, 갈라고 난리 아주. 자, 도깨비는 자연을 해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자, 여기, 예, 잠깐만 찍으려고 지금 뱀 꼬리를 잡고 있는데. 자, 요손 보이십니까? 자, 뱀. 자, 이제. 자, 뱀을 자유롭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자, 이제 뱀을 놔주겠습니다, 여러분. 뱀도 지갈 길을 가게끔 놔둬야 됩니다. 아, 구렁이과 같은데, 구렁이. 구렁이는요, 사람을요, 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해하지 않고, 비교적 착합니다, 뱀이. 자, 독사처럼 까칠하게 반응을 안 하죠, 여러분. 자, 고맙다. 잘 가거라. 자, 옳지. 잘 가거라. 자, 뱀 구경은 요 정도 하기로 하고, 뱀을 너무 또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아이고, 여러분, 비가 그친 이후에 도깨비가 강변에 딱 나왔더니 뱀이 그냥 대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원래 도깨비가 전망이 좋기 때문에 수시로 구경을 하는 곳인데요. 이 밑에, 원래도 물 깊이가 아주 상당히 깊은 곳인데, 오늘은 아주 수량이 약간 불어서 그런지 아주 좋네요. 좋습니다. 자,
비가 개인 오후에 도깨비하고 지금 시원한 물 구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도깨비 앞에 요게 물 깊이가 대략 한 6m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원한 낙동강의 물의 용털임을 한번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뭐 절기상으로도 가을이다 뭐 이러는데 1년 내내 물구경은 좋습니다. 자, 오늘 도깨비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또 모터는 그동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구경을 못하고 이래가지고 모처럼 장비를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은 태백에서 석포 반야골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야골. 자, 아름다운 반야골을 여름 풍경은 어떠한지. 자, 수심을 알 수 없는 경상북도 강원도, 정확하게 말하면 태백시, 태백시하고 봉화군 석포면하고의 경계지점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태백시 들어오기 전에 오른쪽에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곰상이, 강원도에 생긴 곰이 두 마리 이렇게 곰 동상이 서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오른쪽으로 약간 내려오시면은 이 멋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시원하게 아주 깊은 물. 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